파마했습니다. 여행도 참 가면 너무 좋을 텐데.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어디 가고 싶다가도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침대가 제일 좋은 거. 이상하게 침대에 있을 때 시간이 제일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네.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다음날이에요.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. 아유, 그래도 또 이렇게 라이브 하러 또 왔다고 또 이렇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니까 되게 좋네요.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. 아까 잠깐 이제 제가 아마 이거 위버스로 킨건 처음일 텐데 한 30초도 아니야. 한 20초인데 뭔가 아무도 잠깐 없었어요. 20초 딱 키자마자 한 20초 아무도 없었는데 댓글도 없고 이제 보시는 시청자 이거 표시 있는 것도 영명이고 이러니까 되게 혼자 있는 기분 들더라고요. 그래 여러분들 사실 이 숫자 자체는 실감은 나지 않아요. 되게 너무 많이 지금부터 들어와 계시니까 이렇게 숫자로만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이 진짜 많은 숫자 지금 다 들어와서 보고 계신 건가?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. 여러분들 계속 댓글 써주고 여기 들어와 계시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. 그래도 뭔가 혼자 주저리주저리 막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진 않아요. 대화하는 기분이 듭니다. 뭐니요? 아침에 출근해야 됩니다. 아, 교정은 안 했습니다, 아직. 뭔가 하고 싶긴 한데. 일단 뭐, 고민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, 예,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고민하다가, 결국 약간 안 하고 있는? 예. 교정도 교정인데 빨리, 반대편 사랑니도 빨리 빼야 되는데, 제가 사랑니가 아예 여기 5핀으로 장난치고 있었는데 사랑니가 있잖아요. 여러분 봐봐요. 이게 치아예요, 치아. 이게 치아면은 제 사랑니는 보통 이렇게 이빨이 봐봐요. 이렇게 이빨이 있다고 쳐요. 이렇게 이게 바로 난 거예요. 근데 저는 치아가 이렇게 대각선 밑으로 돼 있어요. 사랑니가. 근데 이게 또 너무 안쪽에 있어서 뿌리가 신경이랑 이렇게 뒤섞여 있대요. 그래가지고 하나를 우선 뺐는데 너무 잘 빼주셔가지고 편하게 뺐는데 한쪽도 그렇게 돼 있어서. 여기도 뭐 빼고 싶을 때 가서 빼면 된다는데 이것도 게을러서 게으르다 그죠? 아 근데 저는 병원 중에 치과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. 뭔가 그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게 뭔가 어떤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냐면요, 여러분 제가 얘기해 줄게요. 아니, 요즘 술잘안 마셔.
녹음을 해야 되니까. 근데 잠깐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좀 이런 건데 지금 거의 다 나았어요.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고 잤더니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습기 어제 딱 트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아무튼 치과가 어떤 느낌이랑 좀 많이 봤냐면 느낌을 약간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, 여러분. 놀이기구 탈때 그이 안전바가 내려와서 제 몸이 고정됐을 때 도망가지도 못하는 이미 출발한 그 느낌 있잖아요. 그걸 전 치과에서도 받아요. 뭔가 아무렇게도 저항할 수 없고 그내 몸을 맡겨야 되는 그 기분. 제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예. 네. 놀이기구도 마찬가지고, 어우.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은, 놀이기구는 그 언제나 약간 이해를 잘 못하겠고, 치과는 그래도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선택적 무방비 상태인 거잖아요. 그래서 치과는 괜찮아요.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니까. 근데 놀이기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죠. 그래서 이유를 잘 모르겠다. 네.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네요. 네. 아, 치과 그, 특히 그, 이거 뭐죠?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벌리는 거 있잖아요. 이거. 이렇게 놓고. 이 상태가 돼가지고 아 말도 잘 못하고 이상한 상태가 돼 있는 그제 모습이 네 무섭습니다. 그 상황 목이 아프진 않아요? 좀 건조해서 그렇지. 이거 근데 5핀이 왜 있냐? 아 이제 좀 괜찮다. 아까는 막 긴장되고 그랬었는데. 되게 또 많은 나라에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.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아, 맞아. 그리고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, 제가 이거 이렇게 보여줘도 되나? 자연스럽게 또 보여지면은 또 하려고 했던 건데, 이게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전에 멈췄나? 아니죠? 여러분 잘 있죠? 태영이가 아, 여러분 죄송해요. 태영이랑 얘기하다가 그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. 팬아트라고 하나요? 그 여러분들께서 그려주신 막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. 기다려 봐봐요. 요거를 아니다, 이거 나중에 얘기할까? 너무 갑작스럽게 그냥 이렇게 해버리나? 그래, 뭐,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까?
지금 얘기할까요? 너무하다뇨. 아, 별게 아니고 예전에 여러분들 제그목 뒤에 달 타투가 있잖아요, 여러분. 이제 그거를 얘기하다가 얘기해줄까요? 어제 저녁 안 먹고 먹었더니 배부르다. 이해해 줄까요? 말까요? 그래서 목 뒤에 달 타투가 있는데, 아, 이거 얘기 하지 말까? 아, 형이가 이런 사진 보낸 거예요, 저한테. 지민아 이거 봐봐 하면서 이게 팬아트라고 하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와 이거 되게 예쁘다 되게 잘 그렸다 이러면서 보다가 이제 저대로 타투를 했어요.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섯 개의 달이 제 등을 등에 떠 있습니다. 그렇게 됐네요.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네요. 찍어놓은 게 없다요.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얘기해 줄라 했는데 이게 사진 제등 사진 지금 찍어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렵네.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. 태영이가 또 이런 여러분들이 그려준 예쁜 거 찾아주셔가지고 예쁜 타투를 새기게 됐네요. 그러니까 지금 막 등을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 아닌데 네, 아무튼 뭐 있습니다.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보십시오. 네. 당장 여기서 옷을 벗고 보여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. 예. 쉽게 가자, 지민아. 쉽게 가자니요. 좀 어렵게 가시죠, 이번에는. 그래도, 예, 맨몸인데, 좀 어렵게 가면 되잖아요, 이 정도는. 뭐, 그래도 얘기를 안한 것도 아니고, 얘기도 했는데. 조금 어렵게 가면 괜찮잖아요? 쉽게 가자가 너무 웃기다. 보고 싶죠? 제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기 어렵고, 뭔가 쉽게 가자. 뭔가 오늘 딱 뭔가 쉽게 안 가고 싶네요. 오늘은 얘기하는 거에서 딱 그치고 싶어요. 응? 아직도 기타 치니 기타는 좀 뭔가 제대로 배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냥 맨날 혼자서 조금씩 그냥 해봤던 거라서 인스타그램 비번이요? 인스타그램 비번 기억 안 나요? 자동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? 머리 아직도 기르나요?
네, 지금 열심히 기르고 있어요. 근데 이것도 적정선을 좀 찾아가지고 좀 유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예. 아, 아까 쉽게 쉽게 가자가 너무 웃기네. 쉽게 쉽게 가자. 좀 어렵게 하겠습니다. 저희 데뷔했을 때 5살이었어요. 5살이면은 13년도에 5살이면은 뭐야? 4살, 3살, 2살, 1살, 아니야, 2000 뭐야? 아, 바본가? 2009년생인 건가? 맞죠? 아, 바본가? 맞네. 와, 2009년생이면은 지금 몇 살이에요? 14살 차이 나는 거예요? 얼마 차이 안 나네. 근데 어떻게 저희를 좋아하게 됐지? 5살 때 저희 음악을 이해하신 건가요? 5살 때 저희가 니 꿈은 뭐냐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음악을 이해하신 거예요? 대단한데?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? 아, 좀 늦게 했어요. 여러분, 다음에 만약에 제가 오면은 좀뭘 해볼까요? 제가 뭐 사실 토크를 막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, 그리고 뭐,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러 온다는 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, 뭔가 뭐를 여기 앉아가지고 같이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? 뭐가 있을까요, 여러분? 뭘 해볼까요? 와가지고. 뭘 해볼까? 밥 먹는 거는 뭐 제가 그렇게 막 맛있게 먹는 거 같지도 않고, 예. 네. 그리고 막 먹는 모습이 그렇게 막 깨끗하지도 않고, 그래서 먹는 거 말고 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? 좀. 그런 걸 해볼까? 다음에 와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뭐라고 하지? 그 미니어처라고 하나? 막 만드는 거 있잖아요. 자그마한 거. 뜨르 떼떼떼 어디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은 윤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그냥 한번 찍어봤습니다. 요즘 막 자기 전에 막 미니어처 이런 거 영상 보면 되게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막 그런 거나 만들어 볼까?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아니 막 레고 같은 걸 해볼까?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되게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. 봐봐, 신기한 게 되게 많아. 뭘 해볼까? 뭘 같이 있을 때 뭔가 좀 재밌는 거를 같이 해보면, 아 이거 좀 고민 좀 많이 해봐야겠다. 뭘 같이 해보면은 좋을 텐데 그냥 얘기나 할까? 아이 참. 으흠. 오,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고?
자세가 빨라야 돼, 자세가. 보자. 막 집 이런 게 되게 많네. 이거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. 뭘할수 있을까 하고 한번 해보자고. 와, 시간 진짜 빠르다니까요, 여러분. 요즘에 벌써 또 1시간 다 됐어. 호비 형처럼 춤 연습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, 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. 왜냐면은 아, 샤인머스캣 그거 다 먹었어요, 저. 진영이 준거다 먹었고. 춤을 뭔가 저도 이제 내가 뭘 할수 있는지를 또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제가 뭐 이제 정국이랑 호비 형이 춤을 되게 잘 추잖아요. 근데 아시다시피 좀 스타일이 너무 다 다르기도 하지만 뭔가 좀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. 뭔가 아무거나 할 거면은 또 의미가 없으니까 춤 같은 것도 괜찮다. 나중에 춤 배워가지고 무대 할 때도 좀쓸수 있고 이런 뭔가 콘서트나 무대 퍼포먼스를 했을 때좀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들을 좀 같이 배워보고 여러분들도 그거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, 여러분. 쉽게 하자고. 뭘 쉽게 할게요. 이것도 좀 어렵게 해야죠.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게좀더 괜찮을지 봤을 때 우리가 서로가 뭐가 재밌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지. 이다 쉽게 하면 이게 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이게 나오나? 네. 과자 만들기? 내가 만든 쿠키? 글쎄요, 정국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네요. 과자 만들기. 근데 제가 과자를 안 먹어요. 네. 저는 군것질 잘안 합니다. 군것질이 이제 재미없어요. 예전에는 편의점 가는 것만으로도 신나 있었는데, 뭐 사지 오늘은? 이러면서. 근데 재미없어요. 그 맛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네. 윙크요? 윙크 저 못하잖아요. 저녁 추천. 저녁은 제가 요즘 또좀 양이 줄어서 원래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어디까지 고민했냐면 밥을 먹으면서 아직도 소화가 안 되는 밥을 먹으면서 저녁도 고민하고 다음날 아침에 뭐 먹지 하면서 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한참 65kg면요, 여러분. 여러분들 볼때 활동할 때에 비해서 제가 7kg 찐 거예요. 엄청 많이 찐 건데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65kg까지 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전에 메뉴를 보고 메뉴를 골라요. 그리고 몇 시에 여는지도 체크해서 알람 맞춰놓고 알람을 두 개를 맞춰놔요. 그 정도로 먹을 게 좋았나 봐요.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식히고 다시 자요. 그러면은 하나를 더 맞춰놓는 거죠. 자기 전에 30분 뒤에 맞춰놓고 배달이 오면은 또 알람 깨가지고 먹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약간 먹을 거예요. 요즘 음식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양을 줄이다 보니까 또 이게 줄여지네. 아무튼 그래서 저녁 추천이 뭐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김치찜 드세요, 여러분. 김치찜 맛있잖아요. 김치찜만 있으면 저는 밥두 공기는 기본이지.
앨범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요? 좀 그래도 한 중간 좀안 되게 온것 같고,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수 있을 때 제가 한번 와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뭐 같이 이렇게 재밌게 또 놀려고 만들고 있는 거니까. 아무튼 여러분 벌써 또 1시간 정도 됐는데, 전 드라마 안 봐요. 1시간 정도 됐는데, 일단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 보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. 아, 이제 좀 마음이 괜찮다. 여기 오기 전에 차 타고 오는데 좀 긴장되는 거예요. 되게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, 너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안 비쳤으니까. 아, 오늘 유독 건조하네? 에어컨 틀어놔서 그런가? 먼지가 많은 건가? 먼지가 많을 수도 있어요. 뭐, 아무튼,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? 바보가 됐다니까. 아, 오기 전에 차 타고 오는데, 아니,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, 너무 안 비추기도 했고, 걱정도 되고, 뭐, 약간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, 역시나 뭐,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, 아, 이제 좀 괜찮은 것 같고,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모르겠어요. 다음 주에 오면은 며칠에 오려나? 예전에 그것도 얘기하고 가고 그랬었는데. 잠깐만요. 삼성페이가 켜지냐? 다음 주 오면 되겠다. 뭐 주말이나 주말 되기 전이나 뭐, 일단 보고 제가 위버스에 또 남길 테니까 그때 와가지고 또 보는 걸로 해요. 그리고 음악은 아직, 디테일하게는 좀 얘기해주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정리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한, 이 정도 퍼센테이지 정도는 왔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직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아서, 예. 이게 그냥, 와,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만들어서 그냥 낼수 있는 거면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와, 정말, 예. 우리 형도 존경해요, 정말로. 멤버들 다 멋있고. 아무튼,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, 여러분, 오늘 너무 봐서 또 너무 좋았고, 앞으로는 좀, 살도 좀 관리해가지고, 자주자주 여러분들 예쁜 모습 보일 수 있게 해볼게요. 사진도 좀 찍어서 올리고. 뭘 쉽게 보여줘요. 다음은 없어요. 알겠어요?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해본 거예요. 그냥 갑자기. 여러분, 여기 또저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고,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해요. 그동안 밥도 잘 챙겨 드시고,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운동도 좀 하시고, 좀 뛰고, 뛰는 것보다는 좀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게 좋고, 계단 오르는 게더 좋습니다. 내려가진 말고요. 예. 그러면은 그동안 잠깐 한 일주일 또 열심히 잘 살고 계세요. 다음 주에 또꼭 올게요. 알겠죠? "신곡 주제" 뭐 이런 것도 뭐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도 언젠가 제가 좀 정리가 되면 알려드릴게요. 예. 여러분들이 굳이 근황을 안 물어보도록 제가 다음 주에도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.
알겠습니다. 여러분, 반가웠고, 다음 주에 또 봐요. 안녕. 그리고 뭐, 태영이는 한번 물어볼게요. 다음 주에 뭐 같이 시간 되면은 나올 수 있는지. 근데 이거는 끊음, 아, 여기 종료가 있구나. 갈게요. 밥 챙겨 드시고, 맛있는 거 먹어. 다음 주에 봅시다.